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오늘의 멜론 플레이리스트 주인공 10cm입니다. 네, 저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지금부터 같이 감상해 보시죠. 항상 무슨 뭐 곡을 선정해달라고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아티스트인데요. 플레이하는 그런 그 방식도 그렇고 되게 닮고 싶어서 기타도 저기 제프백 시그네처 기타를 샀고 닮고 싶어서 카피하고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닮은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. 그 모난 성격 하나만 닮은 것 같아요 진짜.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반대로 알고 있는 성격을 삼각형. 삼각형.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기타 음악 별로 안 좋아해요. 10cm는 기타 음악인데 기타 연주만으로 대화를 하는 노래에서 정말로 대화하는 느낌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. 저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제가 이 노래를 연주할 때가 있어요. 여자친구와 헤어지면. 근데 항상 연습할 때는 되게 이상하게 못 쳐요. 막 따라오고 똑같은 감성으로 따라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가 연인과 헤어지고 난 후에 그러니까 우연히 그게 딱 쳐지게 돼요. 너무 잘 쳐져가지고 막 혼자 치면서 감동받고. 근데 이제 헤어질 때 이 노래 기타 치는 거 이제 봤어요. 합주실에서 혼자 이렇게 괜히 불도 어둡게 켜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추했는데. 마음이 와닿지 않니? 아. 아! 이게 제일 세다. 이게 제일 세. 그 당시는 굉장히 세련된 용모와 팝적인 음악적 색깔 이런 것들로 혁신을 불러일으킨 싱어송라이터 내 사랑 내 곁에 원곡을 처음 들은 거예요. 고등학교 때 저의 첫 경험 같은 건데 그 당시 이미 이제 병이 있으셔서 아픈 상태에서 녹음이 된 거라. 아 너무 생각나 그때 진짜 울었다니까 여기서 어릴 때. 너무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그때 음악적으로 더 갇혀있던 시기였을 테고. 근데 1절을 다 듣고 제가 음악을 듣고 처음 운 거예요 고등학생에.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. 아무리 좋아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깨달았죠. 아,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. 그 노래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사실. 노래도 너무 좋고 가사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김현식, 고김현식 선배의 그 개인사가 또 깔려있으니 마지막 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. 저는 변성기 때 이 노래를 들어서 내 목소리랑 좀 비슷한데 한번 파볼까?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때 막 신성우 갈라지는 목소리들 많이 따라했었죠. 유재 선배랑 길이 똑같은 거 오늘 알았어요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같은 밴드였잖아요. 그러니까 김현식 그 밴드의 건반 주자였거든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드럼, 밴드 기타에 혼자 데려가려고요. 나? 네, 같은 날짜에도. 아 이거 너무 대표곡을 골랐다. 아 멋있잖아 근데. 서정현이랑 저랑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록밴드였거든요. 그때 가장 많이 듣고 좋아했던 팀이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그 인생의 그 넘버원 밴드가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메탈리카가 첫사랑이라 아직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. 저는 어릴 때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메탈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 노래를 듣고 왜 그런 신세계 같은 경험 있죠? 막 털이 다 선다고 하고 막 그런 그걸 느꼈어요.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한 충격이 너무너무 컸어서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있어요. 아! 어린 시절의 질풍노도의 시기 때 함께 들었던 곡이라 노래 들으면 사춘기 시절이 계속 떠오르고 네. 그래서 좋아요. 오늘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레코드 가게를 우연히 걷게 됐는데 이 노래가 나온 거죠. 드럼 쿵 이러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터지는
그 딱 사운드가 딱 나오는데 아 중학교 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.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10cm 음악에 약간 그런 정서들이 배어 있어요. 아 진짜? 아,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 다른 어쿠스틱 팀들이랑 좀 다른 게 아닐까요? 저희가 작년에 서머소닉을 출연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헤드라이너가 메탈리카였어요. 아, 나 그리고 나 관계자가 나 데리고 간다고 했었어. 메탈리카 대기실. 무서워서 못 갔지. 나 무릎 꿇어 주저앉았어. 아, 나 못 간다고. 못 간다고. 신은 영접하는 게 아니다. 난 인간이고 거기는 신인데. 이 노래 믹싱 참 잘 된 것 같아. 얘 다 짱이지. 멋있어요, 그냥. 오아시스의 앨범을 쫙 보다가 그냥 그 노래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. 그치. 네, 저는 오아시스 노래 다 좋아하거든요. 뭐, 그러니까 뭘 잴 수가 없는. 사실 오아시스는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. 브리팝 되게 무시하다가 메탈맨들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오, 부드러워. 아이, 부드러워. 나약한 음악을 음악이랍시고 하고 있네 이러고 했었는데 오아시스가 시작이었어요.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죠.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. 이거 너무 좀 그런가? 아니야. 어찌 보면 저희랑 조금 닮아 있는, 그러니까 저희가 닮아 가고 싶은 그런 밴드죠. 10cm 초기에 제가 오아시스 막 엄청 따라할 때 있었어요. 무대에서 이렇게 네. 부르잖아요. 네. 그거를 X나 힘들어. 옆에서 막 네. 하고 있는 거예요. 저 몰랐는데 딱 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웃겨가지고. 너무 웃겨. 노엘 갤러거의 어떤 음악가 치고도 뭔가 너무 영리함, 자기 잘난 것을 너무 아는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제 롤모델이긴 해요. 저는 겸손한 거 별로 싫거든요, 사실. 걔네 사인하는 곳이 뭐였어요? 노엘 갤러거? 전화를 하면서 매직으로 점을 찍어줘요. 네,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좋다고 받아서 가고. 갖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너무, 너무, 네. 너무 부러워, 근데.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. 저희는 사인 너무, 사람. 너무. 많이 긴 것 같아요, 좀. 10cm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. 이거 팬이자 존경하는 아티스트.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실수인 것 같아요, 진짜. 한국 음악사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팀입니다. 이런 음악이 어디 있었나요? 안 멋있어도 된다. 이건 것 같아요, 저희 포인트. 나 좋은 얘기 같아요. 굳이. 네. 저희는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포장 같은 것도 잘 할 줄 모르거니와 이런 모습들이 되게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음악에도 고스란히 묻어있는 듯해. 아, 우리 볼륨이 너무 작아. 막 보면은 아직 녹음할 줄도 모를 때라서 막 발음도 엄청 안 들리고요. 우선 오늘 밤 어디 웃어요 노래는 저희가 가장 최고로 치는 저희 노래예요, 사실. 우선 곡의 정서가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진짜 진짜 외롭고 힘들 때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. 오블리가토를 이제 녹음 전날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뭔가 양념이 필요한데 고시촌에서 살았던 때였거든요. 막 만드는데 옆에서 잠 좀 자자 이러면서 막 벽을 막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중간부터가 없어요. 오블리가토가 뒤에 빠졌어요. 만든 데까지만 딱. 제가 이 노래를 꽂은 이유는 정결이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싶었어요. 기타리스트가 꿈이 아니었거든요. 저는 보컬을 하고 싶었어요. 이 친구가 같은 이제 동아리 내에 있으면서 항상 이 친구가 있으면은 저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. 어찌 보면 저의 인생에서 보컬의 꿈을 지어준 그런 목소리지 않은가. 뭐 그러하여금 뭐 저는 기타로 남게 됐고 함께 할 수 있게 됐고.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. 어? 야, 우리 같은 팀은 한 팀도 없네. 이런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그래서 이번 앨범, 갑자기 앨범 얘기해서 좀 웃긴데 이번 앨범은 10cm밖에 못 하는 음악이에요. 아예 거기에 그냥 기록했어요, 저는. 네, 지금까지 10cm의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. 새 앨범 정규 3집을 위한 선공개 곡이 나왔습니다. 제목은 스담스담이고요.
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저희 다음 타자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10cm 권정열이었습니다. 네, 윤철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